저는 요번에 사태를 보면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분명히 신학교 갔을 때 우리 학교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학교였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보수교단에 자랐고, 그리고 갔더니, 제가 94년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학교가 이렇게 전환기였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오래된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은퇴를 막 하시면서, 제가 입학하던 그해 전후로 해서 40대 초반의 교수로 신학과 교수들이 거의 다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10년 이상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들었을 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학문을 하는 학교라기보다는 목회와 부흥 강사, 전도자를 키우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카데믹한 걸 추구하지 않았었고,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이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오셨던 아주 명민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80년대 초반에 대거 유학을 떠났고, 그분들이 이제 유수한 학교에서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학교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 두 가지 전통이 된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아카데미즘보다는 영성과 전도, 목회에 추진하는 전통이 남아 있었고, 그 극복하려고 하는 신진학자들이 대거 오면서 이두 가지가 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연로하신 분들은 그 근본주의적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후배들에 의해서 학교 풍토가 확 바뀌어 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박교수님이나 제가 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시 10년 후에 하고 돌아왔을 때 한국 신학계에서 서울신학대학에 어떤 평가를 내냐면, 최근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신학계 가장 최대의 변수 중에 하나는 서울신학대학교 출신 교수들의 대약진이다, 이렇게 있어요. 원래 장진이나 총신은 원래부터 학자가 많았지만, 서울신학대학은 학자들 숫자가 아주 적었다가 갑자기 빅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일하게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보수 신학계하고 진보 신학계 모두를 넘나서는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보적 기독교학회 가면 주로 감신, 장신, 그리고 한신 이런 학교들이 중심이 되고요. 반대쪽에는 총신과 그다음에 뭐 고신, 그다음에 침례신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학교 안 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양쪽에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이고, 그럴 만큼 유연했고요. 진정한 의미 학문적 에큐메니칼이 가능한 학교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학교에서 서울신학대학교의 지금의 힘 가지신 분이 서울신학대학교에 갈 길은 근본주의 성서학원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저는 지금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이 지난 30년 동안 매우 매우 학문의 르네상스를 이루면서 학교의 어떤 퀄러티를 끌어올렸던 이것을 다시 경성성서학원 시절로 환원시키는 그야말로 아나크로니즘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이거는 성결교회로도 비극이고,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극단화되어 있는 것을 브릿지했던 서울신학대학교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한국 교회로서도 저는 굉장히 큰 아픔이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거는 이전할 수 없는 일들이 도대체 왜이 시기에, 그런 면에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제가 한마디.